지난 봄 우리나라의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봄 전국 평균 기온은 13.2도로 평년 봄 기온보다 1.3도 높았습니다. 1973년 이후 봄 기온으로는 상위 2위입니다. 봄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3년, 세 번째로 높았던 해는 2022년으로 최근 3년 내내 아주 더운 봄이었습니다. 기상청은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찬 대륙 고기압 강도가 평년에 비해 약했고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필리핀의 부근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해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어 기온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또 5월에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기는 했지만 몽골 주변 대륙의 기온이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아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으로 빠르게 바뀌어 기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지난 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균 14.1도였습니다. 최근 10년 평균치를 1.1도나 웃돈 것으로 10년 중 최고치였습니다. 서해가 특히 뜨거웠는데 서해의 지난 봄 평균 해수면 온도는 10.8도로 10년 평균치보다 1.6도나 높았습니다.